이게 사실은 별로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은데도 일부러 잘안 해지더라, 나는. 잘안 해서. 진짜 그렇더라고. 빨리 빨리 해. 아니면 똑같아요. 나는 괜찮아. 오이하고 이거 뭐야? 여기서는 언니 먹고 싶어하는 거다 넣어도 돼. 아, 그래? 그딱 이거 없어. 그런 거 없고. 근데 왜 항상 뭘 하려 그러면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해지는 거 있지. 오늘 이렇게 점심 먹고 수목원 가봐. 꽃 이제 막 폈을 거야. 그냥 쉴래? 그래, 피곤하긴 해. 새싹채소 이게 들어가야 돼. 다 됐네. 고수다. 아니, 고수 먹을 수 있어요? 나 많이는 못 먹어. 근데 그냥 먹기는 먹어. 처음에 못 먹었거든. 왜냐면 우리는 처음에 재현 아빠도 못 먹었어요. 고기에다 싸 먹는 걸 봐가지고. 그래갖고 그때는 하나씩 먹긴 먹었는데 다못 먹었어. 근데 이게 쌀국수에 들어가는 게 고수니까 알잖아. 쌀국수는 좋아하니까. 시골에서는 고기를 삼겹살에 있잖아. 이거 싸먹고 급했어. 이거 맛있어. 얘는 아빠 이거 고기하고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 처음에는 나 너무 못 먹겠더라고. 향이 너무 독해가지고. 아니요. 쌀국수에 들어가는 거라 생각하면은 아는데 그냥 먹으라고. 그 소스 만드는 거야? 친수도 있길래. 진수. 친수 고추장. 유명 베트남. 베트남 고추장이야, 그러면? 네. 국수 먹으면 꼭 넣어야 맛있어. 안 넣으면 쓰는데. 액젓 넣고. 이거 액젓은 그 요소요. 참새 액젓. 멸치 액젓이네. 그거 맛있어. 다른 거 맛있어. 레몬 넣고, 레몬 소스. 새콤달콤하겠다, 그치? 레몬은 저기 언니 집 가져갔어, 어제. 응? 레몬은 어제 언니 집 가져갔어. 아, 집에 가져갔다고?
가져갔어. 그런 때문에 지금 레몬 없어. 어, 라임을 한 거야? 라임 해도 괜찮지? 레몬 집에 있는 가져올 거. 아니, 약간 맛을 사는 깜빡을 친거? 간을 맞춰야 되는 거. 또 멸치액젓으로 해야 되겠네? 응, 이거 맛있어. 나 주로 까나리인데, 액젓 쓰는 게. 멸치액젓 하나 있어야 되겠다. 맛있는 사람 만드는 게 진짜 맛있어. 난 그거 아예 아니고. 나는 그래서 땅콩 소스 있잖아. 몰라 싸면 땅콩 소스를 해가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 나는 다른 뭐 소스 갖다 하자니 못하고 해서 땅콩 소스를 해가지고 먹었어. 고소한 게 그냥 그렇게 찍어 먹으니까 좋더라. 매워서. 설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이건 안 넣어도 돼. 이렇게 찌워도 되겠다. 하나만 때려도 된대. 하지만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아저씨에게 좋다. 이래라. 그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 금방 이사 와서 그만했어. 어, 집에 왜 똑똑 이사하고 만드는 거 똑똑똑똑 소리 나지. 어. 왜 똑똑똑 소리 나다. 이건 저기 뭐야? 삼겹? 삼겹살? 아니, 다 앞다리 살. 앞다리 살? 아, 수육 같이 하는구나. 네, 내일 네, 만들어. 이거 그냥 썰어갖고 먹어도 맛있겠다. 그치? 왜냐면 데이터리잖아.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해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우리한테 눈이 안 보여. 잘 그게 나갔나 보다. 아까 재료 준비하는 거 다시 고추. 얘는 파프리카. 고수. 내가 좋아하는 고수. 그러니까 당신 고수 파프리카. 많이 넣었죠. 다음에 이건 셀 이거 저거는 부추 오이도 있고 샐러리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얘는 뭐야? 새싹 월남쌈? 월남쌈? 응. 어 이거 뭐가지? 새싹 뭘인가 이거? 아 어린 새싹. 아 어린잎 채소. 이건 이건 앞다리살. 앞다리살. 어 내가 다 했어. 소스. 소스.
뭔지 모르지만 엄청 맛있어. 너무너무 쉽게 일을 하는 거야. 잘하네, 우리. 요리사야.